네, 안녕하세요. 아해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예수님 믿고 계세요? 믿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아, 그러시군요. 잘 오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쪽지도 주시고 하셨는데 좀 네네. 제목이 방 제목이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데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 네네. 제가 종교에 정말 큰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알기론 천주교 이전에 없었잖아요, 기독교가. 그렇죠. 근데 지금 기독교를 전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개신교, 예수님. 네, 그렇죠. 그런데 루터와 칼뱅 종교 개혁 이후에 나온 게 기독교잖아요. 네네. 사실상 이게 그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 볼 수도 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 아,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알려드릴게요. 네. 옛날에 그 천주교가 먼저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네.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 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예님. 그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네. 자기들 멋대로 하다 보니까 아, 구약 성경이요? 예예 예, 그러니까 크게 부패하게 된게 뭐냐면은 네. 교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이 허름하고 거지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고요. 네. 귀족들 같은 사람,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를 막 들어오게 해서 아,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있었죠. 예예 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막 네. 술 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절로 가 이러면서 막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 문턱이 높았죠. 그렇죠. 불황인들은 봐줬으니 예예 예, 그렇죠. 그런 거뭐 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네. 면죄부도 팔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했던 천주교가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95개 조항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천주교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되어졌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쵸. 예, 천주교에서. 그럼 네. 아예님이 알고 계시는 질문을 하신 건가요? 저한테 떠보듯이? 아, 아니, 떠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든지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떠한 근거로 하여금 이런 성경이나 믿음이 바탕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예. 그게 여쭤보려 그 했었죠.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네. 구원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얻는 건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얻는다고 돼 있는데, 왜이 사람들은 면죄부를 팔지? 막 이런 식으로.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갈려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 그쵸. 천주교는요, 아직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무슨 큰 집이고, 니네들은 네. 빠져나갔으니까 작은 집인 것처럼, 좀 네. 그렇게 아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서 나온 거죠. 네. 예.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될까요? 아, 네네. 또 궁금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더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전에 일본인 신자들을 키리스탄이라 부르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외국인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선교 활동을. 네. 근데 그때 거기 일본 관계자들이 천주교가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네. 선교사들한테 배교를 강요하잖아요. 아, 근데 네네. 그때 예수님의 성화를 밝게 함으로써 배교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아, 예. 근데 막그안 밝게 되는 경우에 일본인 신자 100명이 죽어요. 아이고, 예. 받는 게 맞을까요? 안 받는 게 맞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저는 안 밟겠습니다. 왜요? 일단은 이제 그런, 물론 말은 쉽고, 제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제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네네. 있지만은, 순교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의 액자가 있고, 이걸 밟아라. 여기다 침을 뱉어라. 그러면 넌 살려주겠다. 네네. 근데 나는 그걸 밟지 않고, 이렇게 닦고, 날 죽여라. 난 이런 행동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근데 안 밟으면 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신자 100명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질문에 이제 모순이 있고 함정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하면 뭐 나는 살고 남들 많이 죽이는 그게 뭐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말을 해야죠. 분명히 말을 해야죠. 살인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니들이 죽인다면 그건 니들의 선택인데, 내가 막을 순 없다. 그러나 난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너가 뭐 이걸 밟으면은 저 사람들 살려주겠다.
네가 이걸 안 밟으면 넌저 사람들 다 죽인다. 너 어떤 선택할래? 아, 나는 밟지 않겠다. 그럼 이 나쁜 놈, 넌네 살려고 여러 사람을 죽이냐? 그건 네가 나쁜 놈이지. 나한테 그렇게 함정을 파서 그렇게 질문, 그런 함정을 파놓고 그 선택을 하게 만든 네가 나쁜 놈이지. 내가 왜 나쁜 놈이냐? 난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밟지 않겠다.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난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총을 든 자들이 그 100명을 무고한 그 신자들을 죽인다? 그 죽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그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진짜 믿고 있다면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 그렇죠. 나도 죽여라. 예. 물론, 아예님, 물론 제가 말은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나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칼을 내 목에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인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네. 물론 내가 그런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는 이런 말을 해요. 당연히 내가 죽지. 뭐내 목숨 하나 살리려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냐? 나는 지금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쵸. 이게 근데 성경에도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사례도 있는데, 예.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있냐 하면, 네.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이 밟히기 위해 온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 100명의 목숨을 희생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문제인 거잖아요. 성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예수님 믿는 거기 때문에 밟는 네네.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데. 근데 사실 이게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제가 좀 전에 답변한 걸로 그걸로 다시 대체할게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렇게 되겠죠? 네네, 전도자님은 그럼 혹시, 그러면 지금 목사이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아, 신도세요? 예. 전도하려고 이쪽 방을 파신 거죠?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아예님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고 했나요, 처음에? 아, 믿고 싶다고 아, 믿고 그러셨고. 싶다 그러셨죠? 네네. 예. 믿고 싶은데, 사실, 감리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교도. 많죠? 무엇이 이게 진짜 교라고 볼수 있는가가 좀 궁금했거든요. 뭘 믿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좀 어떤 거를 뭐, 여기가 좋으니까 일로 가라, 여긴 가지 마라. 제가 그런 건좀 말하고 싶진 않고요. 너무 네네. 많아요. 너무 많고 또, 그쵸. 이런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기준으로. 혹시 교회를 나가실 거면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만약에 풀리고 교회도 갈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뭐, 그다음 뭐,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인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오, 여긴 기도 열심히 뜨겁게 하는구나. 막 이런 걸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인지,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한 목사들이 많거든요. 아, 그쵸. 예,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목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떤 교회를 가라, 제가 뭐, 추천은, 만약에 원하시면 나중에 해드리는데, 지금은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예. 그러면 혹시 궁금한데, 네네. 천주교 가는 건 반대하시는 건가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요? 혹시 이제 왜 궁금하시냐면요. 유튜브에요.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알베르토 뭐 예수회?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뭐 나와요. 네네. 뭐 예수회 폭로 이런 식으로 뭐 치면요. 알베르토라고 치면 나오는데, 만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한 시간 넘어요. 있네요. 예, 그거 나중에 오늘이라도 시간 남을 토요일이니까 이거 왜 보라고 했지? 천주교 왜 가지 말라고 했지?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와, 실화거든요, 실화. 네네. 실화인데 예수회 소속된 알베르토라는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그 천주교 안에 그 문제를 폭로하는 건데, 네. 와, 그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천주교 어떤 한 부분을 문제가 있는 것만 드러낸 게 아니고, 그 천주교 전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지를 그걸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질문 진짜 좋았어요. 좋은 질문이고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그래? 속 좁다. 하나님이 뭐 자기 안 믿는다고 다 예수님 뭐 지옥 보내냐, 사람들을. 근데 이게 은근히 이게 틀린, 잘못된 말이에요.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자기들이 선택해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네네. 자기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원하지 아니한 사람들, 즉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변명하고 핑계치 못한다는 소리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공의의 예수님. 공정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소리죠. 아, 그쵸.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해님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네네. 뻣뻣한 무리들이 있어요. 나는 그쵸. 아해님이 거기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로. 아, 그쵸. 예, 아해님 여기 잘 들어오셨고요. 예수님 네네. 진짜 꼭 믿으셔야 돼요. 아, 그쵸. 근데 예. 망문의 주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님께서는 그러니까 종교에 입문하기 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약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나 약간 꺼려지는 게 그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뭐 강간을 저지르든 맞아요. 살인을 하든 네네. 패기한 인간은 천국에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불쾌함이나 좀 괴리감 느껴서 입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 이거에 대해 조금만 좀 알고 말씀드려도 싶어요. 될까요? 네네네, 너무 예, 좋죠. 고마워요.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뭐 조두순, 김길태 이런 나쁜 놈들, 이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러니까 내가 예, 갑니다. 차, 어이없네. 막 이러면서. 그 평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 사람 죽었는데 지옥 갑니까? 예, 지옥 갑니다. 이러니까 와, 어이없다. 이제 이게 당연한 거고. 우리 상식으로 그게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이런 사람 있어요. 아, 그럼 나내 멋대로 죄 짓고 살다가요. 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게요. 히히. 근데요. 이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바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 죽는데 갑자기 아유 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머리가 하얘져서 그렇게 금방 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죄짓고 살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있죠. 하나님의 그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좀 그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나.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해님이 만약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여자 관심 있으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고 계속 관심 있게 봤어요. 그 여자를 볼수록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님이 도전을 했어요. 대시도 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자도 아이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네. 서로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했더니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의 약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살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살림을. 아, 네. 예, 청소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그런데 아예님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요. 왜냐? 살림은 비록 좀 못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런데 아내가 아유 요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요리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곤욕이에요. 이게 아유 너무 맛이 없고 짜고 막. 그런데 아예님이 힘들지만 아내를 여전히 사랑해요. 왜냐? 나의 사랑하는 아내, 예쁜 나의 아내, 착한 아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이님. 잘 들어보세요. 이 아내가 갑자기 아이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보, 오빠, 있잖아. 옆 동에 내가 어릴 때 같은 동네 살던 오빠가 이사 왔어. 그래? 어제 만났지 뭐야? 이러면서, 반가워서 하면서 막, 그랬구나.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네. 무슨 말을 하냐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일 그 오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도 돼? 아이님 어처구니 없죠? 아니, 무슨, 뭐, 친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만나서 뭐 반가웠고 인사하고 그건 이해가 돼요. 아무리 친했어도 가서 뭐차 한잔하고 뭐 그건 이해돼. 근데 무슨 가서 자고 온다 그러냐? 이상하잖아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랑 잠을 자고 온다. 그죠? 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론이 나와요. 왜 길게 쭉 얘기했냐면요.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 오빠 속 좁다. 째째하다. 날왜안 보내줘? 휘. 그런다면 안 되겠죠?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해님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살림도 못하고 요리도 못해도 내가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갑자기 꼭 당신이랑만 자야 돼? 잠을? 다른 남자랑 가서 하룻밤 자면 안 돼? 다른 남자랑 뽀뽀하면 안 돼? 그런 미친 소리를 할때 그걸 용납할 남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 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림을 못하고 요리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난 예수님 안 믿어. 이러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죄예요. 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조금 이제 좀 적절치 않은 비유일 수도 있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었어요. 특별한 비유였습니다. 아, 근데 예, 여기가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점이, 예.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제가 알고 림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선 림보, 유아 림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예수님 믿고 싶어도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악이라든지 설령 예. 뭐 조선시대 이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은 지옥에 가나요? 아니요, 그 좋은 질문이에요. 늘 듣게 되는 단골 질문이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답변할게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지옥에 간 사람도 물론 있고요. 천국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 기준이 달랐을 뿐.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양심으로 기준을 삼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삼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분을 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나뉘었을 거예요.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도 나오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러더라고. 에이, 뭐, 그때는 다르고 지금 또 다르냐? 그 이제 막그 비웃듯이 막 얘기하던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해님을 비롯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불신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쵸. 아해님이 진짜 끝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 아해님 지옥 가면 그쵸. 안 되니까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아, 네네. 그러면 예. 궁금한 게 예수님 예. 정말 믿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신자들이 있었다니요. 예. 그분 동성애라고 하면 지옥에 가나요? 아,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답변할게요. 넵. 이 질문도 모순이 있어요. 진짜 네네. 예수님 믿잖아요? 아, 그럼 지켜야 동성애 할 되는군요. 수가 없어요. 자, 진짜 예수님 믿으면 동성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요, 부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성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아이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다 지옥 가는구나. 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그 사람이 동성애를 벗어나서 회개할 수가 있죠. 동성애를 옛날에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 천국 갈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그러면 동성애를 만약에 죽는 순간까지 한다면 지옥에 가는 거겠네요? 당연하죠. 지옥 갈 때까지 저기 뭐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증거니까. 아, 근데 교황님께서는 동성애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아까 모순이죠. 알베르토 예수회를 보라고 아, 한 이유가 된다. 그 그쵸. 교황이 굉장히 그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지금 국민들 모두 교황이라 그러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쵸. 선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난리 났잖아요. 다 보러 가고. 예, 근데 이제 교황도 이런 말 했다, 교황도 이랬다. 그 교황 말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왜냐면요. 아, 이 전도자 이 사람 뭐지? 왜 지가 뭔데 교황을 막 욕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꼭 한번 보세요, 알베르토 그거. 예. 그러면은, 아이님, 시간이 벌써 우리가 한 20분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아이님 혹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안 믿고 모르고 있었지만 좀 믿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 믿고 그쵸. 싶다. 정말 좋은 마음이고요. 오늘부터 믿으려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꼭 믿으세요. 예, 내가 뭐 어디 교회 가라, 헌금해라 이런 게 아니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딱 하나만 더 질문해도 예, 될까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해도 될까요?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예. 만약에 그 전도자님 앞에 예수라고 지칭하면서 나타나는 인물이 있어요. 네. 믿는 기준, 만약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으실까요, 그거를?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말세에 가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예, 그쵸.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는 이것만 딱 알면 돼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요. 네.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세요. 너무 만화 같은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그걸 보게 돼요, 아예님이. 네. 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똑같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아, 그래요? 그렇죠? 네네. 예, 구름을 타고 누가 어떻게 와요? 그죠? 네네. 딱한 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아, 그 진짜 죄송한데 하나만 더 그래요,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진짜 예, 괜찮아요. 여쭤볼게요.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인가요? 아, 그것도 제가 유튜브로 좀 봤는데요. 네네.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니까 그걸 뭐 잘못됐다 막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그날을, 근데 태어난 날이라고 지칭할 경우에 좋은 날인가요, 혹시? 아, 그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네네. 날이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 쉽게 얘기하면요, 아이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네네.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좀 그치. 놀랍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그날에 예.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약간 희생하면서. 아, 예. 그래서 약간 좋은 날인가 아닌가에 좀 애매했었거든요. 네. 아이님,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아, 뭔가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 이성으로 이게 다가가면 안 되고, 믿음의 분야이기 때문에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마라 그랬죠, 분명히.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북한군을 많이 쏴 죽였어요. 북한군이, 북괴군이 많이 죽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상하죠? 오? 네. 살인하지 말랬는데, 뭔 소리야? 많이 죽였는데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이님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을 죽이는 행위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이거는, 예,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뭐, 아이들이 많이 마음가짐의 죽었는데, 문제군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마음가짐의 문제군요. 예, 그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님, 선생님. 네. 뭐, 제가 뭐, 쫓겨서 도망가듯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시간이 이제 이만, 예,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끝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예, 아이님, 그럼 혹시 기도해드리는 것도 기도해드리는 것보다도, 원래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해드리고 끝내는데, 네네. 아이님이 혹시 내가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아이님의 의사를 물어볼게요. 넵. 영접 기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영접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그 따라하는 기도거든요. 네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혹시 그거 할 의향이 있으세요? 너무 좋죠. 전 예수님 아,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님, 내가 영접 기도 해드릴게요. 넵. 그러면 내가 선창을 하면 아이님이 복명복창으로 따라 하시면 돼요. 넵.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넵. 네. 하나님,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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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이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네,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이님을 예수님의 도와주실 역사하심에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아이님, 오늘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요. 그거 알베르트 그것도 한번 보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